가을을 상징하는 산국입니다. 정말 예쁘죠? 아주 새끼손톱만한 꽃망울이 여러 개가 뭉쳐 있어가지고 전부 노란 색깔을 보이고 있는데 산국입니다. 그야말로 꽃잔치를 벌리고 있는 산국들의 모습은 이 가을에만 보고 느낄 수가 있는 아름다운 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야초TV 송준영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10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이렇게 낙엽이 많이 쌓여 있는 산속을 계곡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엇을 보고자 하냐면은 오늘은 이토록 두텁게 쌓여 있는 낙엽 속에서 보물을 찾으려고 왔습니다. 과연 무슨 보물일까요? 잠시 후에 그 보물의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길 보세요. 아주 참 이상합니다. 딸랑 가지버섯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 모두가 버섯 포자인데도 불구하고 버섯들이 못 나오고 이렇게 딸랑 하나만 있어요. 이 자락이 전부 있었으면 낙엽을 들추고 기운 좋게 막 서로 데려가 달라고 아우성을 칠 텐데 없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올해. 버섯 보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이리 둘러보고 저리 둘러봐도 보이질 않네요. 와, 드디어 보라색 보물, 가지버섯을 만났습니다. 자, 정말 예쁘죠? 말을 하기가 아주 창피할 정도입니다. 자, 이게 어디 가지버섯 산행이라고 할수 있겠는지요? 자, 그래도 색상은 정말 예쁩니다. 아주 너무너무 예쁜 색상을 갖고 있는 민자주방망이 버섯, 즉 가지버섯입니다. 이렇게 세 개락도 볼수 있는 거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고맙습니다. 와, 오랜만에 또 가지버섯을 만났습니다. 보물 같아 보이죠? 자, 보세요.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상당히 큰 가지버섯인데도 불구하고 낙엽이 이렇게 덮여 있어서 보이질 않아요. 하지만 개체수도 그리 아주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 할 얘기는 할건 없지만, 자, 그래도 이렇게 보인다는 거. 아, 보세요. 이게 전부 가지버섯 군락지인데 벌써 이렇게 건조되어 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덮여 있습니다, 낙엽에. 그래서 정말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이 포자를 퍼뜨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얀 색깔로다가 있어서 가지버섯 찾는 거는 조금 있기만 하다면은 수월한 편이죠. 자, 보세요. 아주 듬직한 가지버섯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재밌어 보이죠? 여러분. 하지만 이거 상당히 오랜 시간을 다니면서 겨우겨우 만나는 것이 올해의 가지버섯 산행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이삭줍기 하는 듯이 가지버섯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전부 다 가지버섯 포자인데 잘 발견되지가 않아요. 자, 여기 또 이렇게 있습니다. 아, 참 희한하네. 가지버섯이 나올 만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잘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도 하얀 색깔의 포자가 있는 것이 가지버섯이 보이죠. 자, 보세요. 모두 다 퍼뜨려서 아마 내년에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전부 솜처럼 보이죠? 이게 가지버섯 포자입니다. 가지버섯들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올해 환경이 썩 좋지가 못해서 나오질 못하고 있네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볼 수 있다는 거. 야, 여기 완전히 줄입니다, 줄. 자, 보세요. 이렇게 줄로 자라고 있는 가지버섯 군락지입니다. 이렇게 가지버섯이 있는 곳에는 백청색 자주방망이 버섯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가 있더라고요. 자, 보세요. 이렇게 버섯이 기둥이 가늡니다. 지금 이 버섯들은 백청색 자주방망이 버섯. 그리고 어디 보자. 이 버섯은 민자주방망이, 즉 가지버섯입니다. 이렇게 한 자리에서 함께 자라고 있는 백청색 자주방망이 버섯과 민자주방망이 버섯, 두 가지 버섯이 공유를 하며 자라고 있습니다. 모두 식용버섯이니, 식용을 하되 삶아서 하루 정도는 울궈냈다가 사용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알려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가지버섯을 만났는데 아주 대박 같아요. 자, 보세요. 아주 줄줄이 안사탕입니다. 쫙 해갖고 잔 가지나무 위로 쭉 해서 저 위까지 퍼져나간 것 같아요. 잘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자락도 만나기가 그리 쉽지가 않겠죠. 자, 그럼 잠시 또 채취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야, 오늘 이렇게 느타리를 만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자, 보세요. 와, 아주 느타리가 예쁘게 잘 생겼습니다. 하지만 나온 지 꽤 시간이 흘러서 많이 퇴색이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느타리를 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야, 검은 비늘 버섯을 보았습니다. 그 옆에는 죽어있는 똑같은 나무이지만 이름 모를 버섯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버섯이 주름살까지 예쁘게 생겨 있는데 이 버섯은 저도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말라서 있는 버섯들의 모습은 본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렇게 촉촉히 젖어 있는 모습은 처음 봅니다. 아주 부드러운 융털로 되어 있는 그 버섯의 모습인데 주름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얀 모습으로 이대로 성장을 멈추고 건조되어 가고 있는 것을 여러 번 본 적이 있는데 이름은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버섯 박사님인 원검객 버섯 박사님께 자문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옆에는 죽어서 아직까지 서 있는 나무에 이렇게 멋지고 예쁜 검은 비늘버섯이 아주 싱싱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말 예쁘죠? 가는 가을을 아쉬워하며 여러분께 이 버섯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야, 아기 소나무 옆에 예쁜 보라색을 띄운 산부추가 아주 그럴싸합니다. 그 소나무 옆에는 이 꽃들이 아직 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거의 다 꽃이 지고 말았습니다. 이 꽃은 검색을 해보니 울릉국화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확실한 거는 잘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아주 마지막으로 가는 가을을 아쉬워하며 씨방을 맺고 있는 이 꽃의 이름은 무엇인지는 검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잎사귀는 쑥잎과 아니면 기름나물과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는 이 식물입니다. 야, 엊그제도 진달래를 보았는데 오늘 이곳에서도 가을 진달래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도 꽃봉오리인데 꽃봉오리를 보아서는 곧 터질 것 같습니다. 계절이 이상할 정도로 뒤바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럼 오늘 산행은 진달래를 보면서 마감을 하고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